여기가 기숙사 입구예요. 이렇게 키를 대고 문을 열고 여기는 기숙사 사우나하는 곳인데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나가면 자전거를 놓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로키 문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방이 쪼르르륵 있고 돌면 주방, 저희의 분리수거함. 네, 이렇게 식탁이 있고 여기가 저희 공용 주방입니다. 네, 스토브가 두 개가 있고 냉장고는 이렇게 쉐어하고 있고 냉장고를 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음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각자 자기 칸이 있어요. 제 건 여기예요. 여기 쭈루룩 해서 여기까지 다 제 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칸이 모자라서 여기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캐비넷마다 방 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 거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두고 사용합니다. 이제 거실로 가볼게요. 아, 냉동실도 칸마다 나뉘어있어요. 이렇게 다 자기 칸이 따로 있고 이게 제 칸이에요. 뭐 굉장히 많아요. 제 최애입니다. 최고예요. 돌체렌치. 이제 닫고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주르륵 있는데 여기가 제 방인데 저 혼자 쓰기 때문에 이쪽 복도를 제 방이 이 기숙사에서 가장 큽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여기가 걸렸네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방에 딱 들어오면 저는 여기에 쓰레기통을 제가 만들었고요. 딱 들어오면 바로 앞이 화장실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도리 이런 거를 올려놨고 여기에는 아우터들을 이렇게 쭈루룩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신발을 놓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수납함이 있어서 이제 여기 옷 이런 거를 네, 잘 보관을 해놓고 화장실. 이게 저희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뭐 네, 이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입니다. 네, 변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잠을 자는 침대이고요. 네, 옆에 이 탁상 그리고 침대 이런 거는 다 풀 옵션으로 있었고 이 베드 시트 이런 것만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기 발매트 이런 거. 그리고 이 위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또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미니 싱크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 그래서 저는 음식 위주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저는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그래서 책상이 아주 큽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침실의 하이라이트. 아주 큰 창이 있고 제 방이 여기 끝방이라서 네, 크기 때문에 미니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 미니 창문이고요. 이 라이트도 기본 옵션으로 있었고 이건 제 빨래바구니. 네, 모두가 아이키아 가방을 빨래바구니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방에 원래 있었던 보드에 제가 이것저것 막 꾸며놓았고 그리고 이 의자도 기본 옵션으로 다 있었던 의자입니다. 네,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 저의 작은 단촐한 방이었습니다. 아, 날씨가 좋은 날 되게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요즘 계속 흐리고 해도 빨리 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모빌입니다. 네, 저희 집은 바로 센트럴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 철도가 보여요.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요. 뭐 가끔은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책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읽으라고 준 리딩을 하거나 네, 때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의자를 여기 옆에 두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기숙사의 이름은 스플레톨프이라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딩의 이름은 스플레톨프 사우스예요. 그리고 이 빌딩의 뒤편에 또 다른 스플레톨프 건물이 있는데 걔는 이름이 스플레톨프 노스예요. 그래서 사우스, 노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우스와 노스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사우스는 자기 방 안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변기, 샤워, 실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노스의 경우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근데 한 층에 제가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한 층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잘 쉐어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크게 불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노스도. 그리고 여기 스플레톨프 사우스의 경우는 노스도 마찬가지로 석사생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석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브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파티가 뭐 매일 열린다거나 그래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건물이 바로 중앙역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분, 정말 5분도 안 돼서 걸어가면 바로 중앙역이 나오고 그냥 이 건물에서 그냥 딱 창문 저쪽으로 바라보면은 중앙역이 보이는 정도로, 보일 정도로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여기 앞에 바로 한 5분? 5분도 안 돼서 왜냐면 중앙역 바로 건너편에 또 스웨덴의 유명한 이카라는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카가 스웨덴에서 좀 마트에서 좀 비싼 마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나면 시티센터에 있는 윌리스라는 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여기 사는 친구들도. 근데 시티센터도 저희 기숙사에서 10분? 걸어서 10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숙사는 지리적 장점이 엄청 큰 기숙사입니다. 물론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래를 예약해 볼게요. 빨래를 예약하려면 자기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탭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이제 하면 1부터 4까지 런드리 룸이 있는데 저는 토요일 첫 시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짠! 그럼 예약이 된 거예요. 하고 이제 다시 로그 오프 하면 예약 완료. 여기서 이제 베이스먼트 지하로 가면 거기가 빨래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쭉 있고 자기 예약한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태그로 찍고 가면 되는데 지금 제 예약 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 가면 됩니다. 다시 나가볼게요. 저는 지금 빨래방에 들어왔고요. 세탁기 소리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녹음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세탁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흰 빨래와 색깔이 있는 빨래를 구별해서 동시에 돌리고요. 이 옆에는 이 건조기 기계가 있는데 저는 여기엔 옷을 넣으면 좀 옷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상관없는 거, 뭐 수건이나 이런 거 위주로 여기 돌리고요. 대부분은 여기 이 건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대가 있어서 여기 옷을 널고 기계를 실행을 시키면은 네, 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제 빨래 가방을 가져와서 여기에 놓고요. 손을 씻거나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 아 다림질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맞춰 다시 옵니다.